But I don't think it's a voice anymore. I'm sure it's the monster. I saw it in a book at Benjamin's place. Really creepy. Have you ever 유령이란 걸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별로 안 놀래네. 야, 뒤쪽에! I know Hira. What does it mean? 이 brave misfortune. Okay, I will look around. Maybe I can find my eternal happiness. If Benjamin has it, I ask him to share the prize with us, and everything will be fine. 드디어 벤자민 집에 들어왔습니다. 벤자민 집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은데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네요. Is this Benjamin's? He got some sweet style. I like it. Wow, a video player. 펀스. 범세가 아니라 자세히 들어보니까 fancy라고 하네. fancy. 뭐야 이게? 비디오가 껴 있네요. Let's see. Benjamin's on TV? 얘는 도대체 뭘 하는 걸까? The monster. 어? Damn it. I broke Benjamin's tape. Fix it. 고칠 수 있다고? 반짝이를 이용해서? .. 이걸 고친 거라고 한 거야? Ah, what a cozy couch. Is that Benjamin's diary? 읽어보고 싶다. 사생활을 존중해준다. 읽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 읽어보자. Just gonna have a little look inside. 누가 일기장을 이렇게 방치해 놓으래요? 이게 뭐야? By Benjamin Johannelius Red Fox. I knew his name was Benjamin. 이거 저번에 땅에 그리려다 만 표식이네요. 임무를 끝마치기 위해서는 위험을 부담해야만 한다.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이 순간을 위해 훈련을 거듭해왔다. 긴장되긴 하지만 괜찮다. 더 많은 공부와 더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안개가 끼면 세네시디에서 판도라로 여행을 떠날 것이다. 물건과 음식을 가방에 넣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에 일이 끝날 때까지 잠시 오두막을 빌리기로 했다. 아, 여기가 벤자민네 집이 맞긴 맞네. 그만큼 이 일은 매우 중요하다. 보스는 마을의 희생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용기가 간절한 순간이다. So Benjamin's not from open fields? I bet he has an accent. I love that in a fox. 말을 할 수 있어? 안개 속을 한참 동안이나 걸은 후에 오픈필드라고 불리는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멋진 숲을 끼고 있는 자그마한 마을이었다. 오두막은 제법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텔레비전도 있고 부엌도 있다. 나는 소파에서 잤다. 오두막을 꾸며보았다. PC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그래서 PC볼 대신 숲에서 자라는 버섯을 먹었다. 잠으로 컨디션을 회복한 다음 기생충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찾지 못했다. 첫 번째 날은 실패다. 목표가 기생충을 찾는 거예요. 기생충이 뭐지? 기생충 게임으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들이 실종됐다. 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기생충 게임인가 봐. 하지만 난 바라보는 것 말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기분이 좋지 않아 보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몇몇 희생자는 세네시디에 가지도 못한다니. 기생충을 봤다. 아직 두려움은 가시질 않는다. 그리고 이제 버섯은 먹지 않기로 했다. 배가 아픈데다가 가스도 많이 나온다. 빵구를 많이 낀대. 정말 좋지 않다. 이 버섯은 다신 먹지 않을 거다. Who are the victims? What gang? Benji's afraid of the parasite? 그 버섯은 굉장히 위험한 녀석이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망할 버섯. 나는 계속 집에 있었다. 장작을 준비해놓고 차와 뿌리 수프를 마셨다. 아 근데 진짜 아 이렇게 버섯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이게 지금 게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아 진짜 멍청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옷장에서 곰팡이가 폈는데 버섯이 자라서 그걸 국 끓여 먹었대. 미친 거 아니야? 아 이 버섯은 진짜 주의해서 먹어야 되는 게 세균 덩어리란 말이에요. 균류예요, 균류. 식물이 아니라. 진짜 식용버섯으로 따로 그게 재배가 되지 않는 이상 웬만한 건 안 먹는 게 좋아. 희생자들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인형을 만들었다. 그걸 그녀가 봤으면 좋을 텐데. 오!
이게 벤자민의 메시지구나. 나한테 말을 못 거는 이유가 있었네. 모르고 코드. 기생충을 포착했다. 녀석은 노는 것을 좋아한다. 녀석을 위한 단계별 대처법이 있어서 다행이다. 내일은 큰 용기가 필요한 날이다. 일단 오늘은 배가 나을 때까지 쉬어둬야 한다. 뭘 배운지. 이제 복통은 멎었고 가스만 나온다. 오늘은 실종된 희생자를 돕기 위해 시내에 갔다. 모르고는 내가 이곳에 있는 걸 알고 있다. 얘가 모르고 해? 비디오 테이프에서 나왔던 그 친구네. 그리고 속임수로 나를 여러 번 방해했다. 하지만 이번엔 녀석은 큰 실수를 했다. 한 희생자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녀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게 나구나! 희생자의 코드는 미스 포춘. 나쁘지 않은 코드다. 모르고는 그 애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구해야 한다면 지금이 적기다. 하지만 단계를 따라야 한다. 모르고가 형태를 갖추는 걸 목격했다. 무서웠다. 보스가 메시지를 보내왔다. 희생양의 집 바깥에서 감시하라나 뭐라나. 그래서 그녀의 집 바깥에서 잠을 잤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녀를 지켜봤다. 아직 기생충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오늘은 오지 않을 모양이다. 큰일이다. 미스 포춘이 날 봤다. 이상하다. 왜 날 계속 보는 거지? 그 커다란 두 눈으로 왜? 나는 도망쳤다. 이상하게 뱃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다. 아마 버섯 때문인 것 같다. 어? 뭐야, 벤자민도 얘한테 사랑에 빠졌어? 이거 읽어요. Trouble? Misfortune? But that's me. I bet he's in love with me. 모르고가 또다시 속임수를 썼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반복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엔 진짜 용기를 발휘할 때다. 반드시 기생충을 막아야 한다. 수많은 희생자들을 세네시디로 안내한 공으로 나는 2급 수호자로 승급할 수 있었다. 아, 잠깐만요. 애들이 실종된 게 세네시디로 가 보내서 그런 거구나. 아, 죽은 게 아니었네요. 나는 2급 수호자로 승급할 수 있었다. 자신감이 생겼다. 프리메브의 빛마법 지팡이도 받았다. 아, 이것도 읽어야지. Almost again? Oh, she got bendy stick. 숲속에서 프리메브의 빛마법 지팡이를 사용해보았다. 재밌었다. 자신감이 차올랐다. 미스 포춘을 돕기 위해서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 그녀는 평소에 말을 정말 많이 한다. 재밌으면서도 강인한 아이인 것 같다. 모르고는 그녀에게 휘둘려 혼란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나무 줍는 것을 녹화하는 도중 기생충이 왔었다. 그렇지만 이젠 자신 있다. 지금은 조금밖에 무섭지 않다. 쫑알쫑알쫑알쫑알. Yes, I know how to talk. He loves me. 보스에게 연락해서 오늘 실행하겠다고 했다. 모든 단계를 차근히 밟았다. 차를 준비했다. 숲에서 나는 재밌는 허브로 만들었는데 마시면 이상한 기분이 든다. 어? 마약 아니야? 오늘은 용기도 있고 자신감도 충만하다. 난 준비됐다. 이거 설마 내리면 뒤에 벤자민이나 쳐다보고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지? 아니면 뭐지? It looks like Benjamin likes to educate himself. 재미없는 인간의 재미있는 이야기래. 뭔가 브금이 희망찬 걸? That tea smells like roses and lemon. I bet it's called Benjamin's blend. Because I can almost smell his boss blending the ingredients. 어, 야, 뭐야? I should try it out. 오바야. 마셔볼까? 이거 이상한 허브로 만든 차라며. 마약인 것 같은데. 난 마셔보자. 어떤 효과인지 궁금하다. It definitely tastes like his fluffy balls. Delicious. 어, 역시나 마약 효과다. I feel weird. 그렇게 질질 흘리면서 먹지 마 좀. 그리고 얘 주위엔 왜 이렇게 파리가 많아? 또 하늘 나네.
그래, 또 까마귀가 나올 줄 알았어. 어머. 설마 마약 같은 거 할 때마다 점점 상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악마 나레이터가 더 조종하기 쉬워지는 거 아니야? Look at that. Benjamin looks so pretty in that hat. 어, 집이 왜 이렇게 넓어? 어? Benjamin, I'm really sorry I broke your video player, but you stole the eternal happiness. It was promised to me if I beat the game. I really want it back. We can totally share it if you want. Are you afraid of the thunder, Benjamin? Don't worry. You can hold my hand if you want to. 아니, 일기장에선 그렇게 사랑스럽게 적어놓고 왜. What are you? Is this a kiss? Is this really happening? What is that? Your diary. I'm sorry if you're upset because I read it, but I was curious. Is it the monster in your diary you're afraid of? 아, 말을 못해? I saw him too. 아, 말을 못해서 그러는 거야? 오, shit. You can't hide the children. 벤자민을 따라간다.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상황에서. Are you rescuing me, Benjamin? Like if I was a girl in trouble? 천천히 걸어갑시다. 자, 뒤로 가볼까? 너무 궁금한데? 오, 쉣, 더 헤어. 큰일 날 뻔했다. 오, 뭔가 걸어온다. 넌 또 왜 자빠져있지? 다시 못 올라가겠지? 어? 어디 갔어, 벤자민? Oh no, is this Benjamin? Oh. There's a hole behind the painting. Hello? I can't reach it. I'm a little late, you know. 아, 뒤에 의자. Uh-huh, such a clever little lady. 귀여워. Time to use my ninja skills. I boy. Shh. I crack. 들어 죽겠네. Be quiet. This is a ninja mission. 점점점. Benjamin, are you here? So it was Benjamin placing this, but Benjamin seems so nice. Maybe he put them for that monster. 덫을 벤자민이 놓은 거였어. Hmm, kind of fish balls? This is like sushi balls. 금고에 가기 전에. Hmm, a picture of 누가 봐도 수상해. Interesting. 열릴 것 같은데. 여기는 더 이상 안 가지고. My ninja senses are telling me to climb up on this chair. 오, 닌자 감각 예리한 걸? Hmm, a real ninja lady always touches everything. A secret button. 오케이, 이걸 누르면은 금고가 열릴 것 같은데 열리기 전에 금고 문을 잠깐 봅시다 그러면. 안 열리겠죠? Huh, it's locked. 그렇구만. 왜 벤자민은 나버리고 금고 문 닫아놓고 도망갔어? 이해를 못하겠네. 어디 간 거야? 눌러. 당연히 눌러야지. 눌러야 진행이 될 거 아니야. Alright then. 쓸데없는 선택지도 있네. 안 누르면 진행 자체가 안 될 거 아니야. 우와, 금고문 되게 이상하게 열린다. That was easy. Alright, time to find Benji. 보통은 그냥
어 뭐야 왜 이래? That was unfortunate. I hope things got better when I got the eternal happiness. Okay, Miss Fortune, let's finish this. 일어나기 위해서 버튼을 연타해야 하다니. 뭐야 왜 안 일어나? You are stronger than you think. 일어나라고 빨리. You've been knocked down before. Did you let that stop you? Get up, Miss Fortune. You can do it. 아니. Because. 일어나는 것조차 내가 컨트롤해야 돼? Because. You are the little lady, Miss Fortune. 잘 논다. 혼자 예능 찍네. Okay, I'm out again. Anyone here? Bungie? Mr. Voice? I guess I'm alone. 어, 딱 이 장면. 하수구에서 막 빠져나온 프렌보우의 그 장면이 생각나네요. 그때 당시에는 뒤쪽이 쓰레기장이었고 지금은 사슴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Oh, a baby deer. So sweet.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안 도망가? Dream come true. I'm petting the baby deer. 어? 동물이 안 도망가네? 벤야민? Are you around? He must be in trouble. I'm very disappointed in you, Miss Fortune. There you are. Hey, have you seen Benjamin? I think he's in trouble. Didn't you hear what I just said? I'm very disappointed in you. Mr. Voice, please, stop playing games. You have lied to me all the time, and that's very sucky. I trusted you. What are you talking about? I read what Benjamin wrote in his diary. All of it. You're the one taking the children. And I'm not the hero of this game, right? I guess the eternal happiness was all a lie. Stop this nonsense. We have to keep playing my game. You can't make me. Yes, I can. Stop that. Then play with me. You need to find your eternal happiness. I'll give you a clue. It's at home, waiting for you. I'm sick of that eternal happiness. I don't want it anymore. You can't say that. That would break the rules. You heard me. I don't want the eternal happiness anymore. I won't tolerate this behavior. I'll be waiting for you at home. Now, tell me where Benjamin is. What did you do to him? Oh. Freaking monster. 오 이제 본격적으로 막 나타나네. Let's see what's inside. Maybe a clue where to find Benjamin. 아 근데 의외로 미스 포춘이 똑똑해요. 굉장히. 어머나. 뭐지? 어렸을 적 벤자민인가? Is that Benjamin as a baby? So cute. At the end of the road, you will realize you already signed the deal. A deal, you say? 이건 뭐지? 헤네시리 공학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소호자 강좌 단계별 대처 가이드 비욘드에서 온 기생충을 퇴치하기 위한 3단계 안내서 현실의 시간의 개념과 맞물려 프레이 필수 존재의 다섯 왕국 외에 새로운 현실이 나타났다. 어, 야, 프렌보우랑 세계관 공유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네, 같은 단서가 있네요. 초현실 전쟁 이후 수천 명의 존재가 전쟁의 부산물로 생겨났고 그들이 스스로 새로운 현실을 창조했다. 우리는 그 현실을 바로 장막 너머라고 부른다. 장막 너머는 간단히 말해 논리적인 물리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극도로 모순적인 현실을 말한다. 프리는 극히 에너지적이고 윤리적인 가치에 기초하게 현재로서는 프리 내부에 그런 존재들을 허용할 수 없다. 장장 너머는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린 아직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단서들을 찾지 못했다. 다만 현재로서 지금 우리가 아는 몇 가지 성과를 말하자면 소위 기생충이라고 알려진 몇몇 방문자들이 제3의 현실 세계인 판도라에 돌아가 새로운 희생양들을 점치고 장막 너머로 꼬여낸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호자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수호자들은 현실 사이에서 불균형을 보는 능력과 더불어 초현실 속에서도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을 갖춘 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희생양들을 돕고 그들을 세대CD로 안내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해당 임무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그 방법을 단계별로 그리고 큰 책임감을 가지고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행동에서 단 한 단계도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모든 희생양들 각각은 수호자와 동행하여 세네시드로 향해야 한다. 이렇게 사람들을 세네시드로 인도하게 된 수호자는 새로운 신분이나 도구 등 수많은 권한으로 보상받는다. 1단계, 수호자는 필히 희생양과 기생충의 위치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본 수호자에게 할당된 기생충 사건 번호, 모르고 희생양의 도움이 필요한지 검토하려면 제2단계로 갈 것. 지원이 필요한 항목, 희생양이 자신의 신원을 잊은 경우, 희생양이 이미 죽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 헐. 그럼 세네시디로 데려갔다는 애들 중에 일부는 죽은 애들도 있겠네? 희생양이 장막 너머의 환상을 진짜라 믿게 되는 경우, 희생양이 기생충에게 공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 The parasite. 모르고 특징, 현실을 모순으로 변형시킨다. 일반적으로는 친근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위험한 게임을 하도록 희생양을 유혹한다. 자신의 모습을 인간 또는 동물의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다. 환경에 빨리 적응한다. 이때 언어와 문화는 이 기생충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주변에 검은색의 새떼가 출몰한다. 이 새들은 말하자면 모르고의 눈으로 주변의 환경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단계, 수호자는 주변 환경을 최대한 이용해 희생양이 기생충의 존재를 눈치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공공장소에 간단한 메시지를 적어놓거나 채색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허나 희생양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해당 인물의 마음속 깊은 곳에 돌이킬 수 없는 트라우마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직접 교류하는 것은 엄격히 금한다. 이때 기생충이 희생양을 죽이는데 성공하게 되면 즉시 3단계를 진행한다. 그들과 직접 대면할 준비를 한다. With the what? Now I will never know. Paint? I like to paint. 설마 나 죽는 거야? 3단계는 왜 있어? 무섭게. 어? 그러고 보니까 벤자민이 항상 허리춤에 차고 있던 가방이 저거네요. 어? 왜 벤자민이 뒤에서 나와? 형이 왜 거기서 나와? Alright, I guess I'll take the train back home. 어? 왼쪽으로 계속 못 갔으려나? 이건 뭐야? Now when I look at this, I can see what Benjamin tried to warn me about. 아~ He knew all along. Such a foxy boy. 그러네, 이제 이해된다. 저 그림을 왜 자꾸 붙이는 거지? 했는데 나레이터가 저거였어. 계속 인지하게 만든 거구나. Okay, I'll wait here. Waiting, waiting for a little while. Okay, I'm gonna talk to myself. 얜 왜 이렇게 여유로워? 어? So, Miss Fortune, how have 아, you been? 아, 환상 속의 okay, 존재구나. I have this, like, weird eye. I saw monster, I saw dolls, I saw Benjamin. And then I went to the zoo and everything was everywhere. And then I realized Mr. Voice had lied to me a lot. And he took Benjamin. And now I'm alone. I don't like being alone. Wow, sounds like you had one hell of a day, Miss Fortune. The train is here. It was a nice chat, Miss Fortune. Talk to you later. You go, girl. 진짜 재밌게 논다. 귀여워.
이 친구는 아직도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 충킹고 사우루스. 오, 색깔이 자동으로 칠해지잖아. 이럴 수가. 어디를 색칠하냐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매직 크레용이라니. 완벽해. 뿌듯. 이번엔 대충 하자. 오케이, 대충 넘어갑시다. 도전과제를 달성함. 페인터. 화가래요. 오! Hello, Hiro. What the? I didn't recognize you. Such a coincidence that you're on the same train as me. You know, I had a big fight with the silly voice in my head. But I don't think it's a voice anymore. I'm sure it's the monster. I saw it in a book at Benjamin's place. Really creepy. 유령이란 걸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별로 안 놀래네. 야, 뒤쪽에! I know Hiro. What does it mean? It's the monster. 어? Leave Hiro alone. 도스카다! 도스카다! 히로를 돕는다. 눈을 감는다. 도와줘야지. 다섯 개 테라매. 유령까지 잡혀버린 거야? 아니 근데 저 친구의 존재는 도대체 뭐야?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건 발로 왜 차? 귀엽게. 오른쪽으로 쭉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질까? 응, 안 가져. 자, 이제 스토리는 점점 중후반 정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네요. Benjamin was warning me all the time, but I couldn't see it. I wanted that eternal happiness so bad. I'm a silly little lady. That's what I am. Oh. At least I had fun at Phantasmagoria. I'm gonna tell mommy about it. 나레이터 덕분에 재밌게 보낸 기억도 있네. 어? 이거 계속 까면은 도전과제 나올 것 같아요. 아니야, 그쪽 방향 말고 그쪽 방향으로. 오, 도전과제를 열심히 달성했어. 켄 키커라고. 깡통 차는 여자. 뭐지 얘는? Excuse me. I'm talking over here. Well, if that's how you treat little ladies, then give yourself a fuck. 왜 그러는 거야? 쟤네는 내 말에 반응하지 않. 설마 나 죽었어? 야. 나 죽었는데 설마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거야? Huh. Where's the car? Is that it gone again? 야, 기분이 되게 이상해. 제발. 아니, 언제 죽었지? 그럴 리가 없어. We got red lights. I like them. 마미, I'm back. 와, 집 상태가.
What's that sound? Benji? Hello? Mommy? Benji? What happened here? Congratulations. You reached the end of my game. Leave me alone. I'm looking for Mommy and Benjamin. There's no eternal happiness for you. I don't even care anymore. Of course you care. You know your mommy needs it. It's your responsibility. Yes, I guess you're right. Good. 현혹되면 어떡해? Ready for a new game? If I play alone, will you give me back Benjamin? I guess I will, but only if you truly commit to the game. Okay. Splendid. You will love my new game. This is Miss Fortune. She's a wonderful child from a not so wonderful family. A little sparkle for you, and a little sparkle for you. Wait a minute. Didn't I do this already? What? No, you're not doing this correctly. Didn't you say something about me dying today? Which is totally not true, by the way. What? Wait. Stop talking, please. 미프 인지하고 있어. Another game, or is this like what? I don't understand. If you can reach the end of the game, I'll give you eternal happiness. And then you say deal, and I say yes. Stop ruining this! Eternal happiness? No deal! Wonderful, fantastic. Ready to... Wait, what? No deal. No. No deal. How about this? What if the fox was waiting for you in the hallway? If the game is about Benjamin and you leaving me alone, I'll play along. Sure, sure. I promise. You know the way. 창가? Huh, is this a new dance song? If Mr. Voice scares me again, I'm gonna run and hide in here. 테이프가 살짝 맛이 갔어요. I have a little hunch that Mr. Voice is the monster in my closet. 오, 그런가 봐. 아이, 똑똑해. 미포가 아주 okay, 똑똑한 친구예요. I'm just gonna play his game one last time. 진짜 멍청한 애인 줄 알았는데. 더블 클릭으로 달립니다. 안 달리면 안 돼요? 안 돼. 잡아. 잡아. Oh no, not again. You promised he wouldn't be like last time. That was a beautiful example of cause and effect. Ma, you lied to me. I don't want to play this game anymore. Fine. Let me come up with a new game to play. New game. Knock knock. Who's there? No, I don't want to play with you anymore. Knock knock. Who's there? 오, 뭐요? You're scaring me, stupid. Leave me alone. Knock knock. Who's there? Knock knock.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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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ck knock. Knock knock. Who's there?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What happened here? My secret spot. He won't find me in there. 비밀 장소. 과연 통할까? 그리고 지금 생각난 건데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서 아, 일단 보자. Miss Fortune, we have a new game to play. No, I told you already. I don't want to play with you anymore. Oh, sweet unicorn. Please take me to your rainbow kingdom. So now we're playing hide and seek. I love that game. No, leave me alone. All right, just so you know, my game is the only thing keeping you alive.
Is that one more of your lies? I will live forever with Benjamin, and there's nothing you can do about it. Will you please stop talking about that fox? He's been trying to take you away from me all the time, and his ugly paintings. Ugh. Anna, you don't talk like that about my Benjamin. You know what? I'm done with you. I want you to leave. Right now. You don't have a clue about what's going on. This is not the last game you play with me, Miss Fortune. This is only the beginning. Oh! You silly little child. Another toy for my collection. Oh.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어요. 뭐로 뭔가 생각보다 되게 간지나는데? I'm sick of you being a bully. You'll see, Benjamin will come back and save me. No, we made a deal. You crossed the path, and now you're mine. Leave me alone. 오! 나타났어. 소호자야! Benjamin! 귀여워, 인사하는 거. How did you get here? There's nothing you can do. She belongs to me. 이 받아라. 아, 뭐지? 왜 이렇게 기 모으는데 오래 걸려? 아 뭐야? 저렇게 한 방에 쉽게 갈 거면서 왜 자신 있게 웃었어요? 모르고시. 조심하라. 아, 지금 보니까 이것도 벤자민이 그려놓은 거였네. 얘는 정말 이 자세로 엎어지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Is everything back to normal now? Benjamin, save me. Benji, are you around? 여기 숨었나? I guess I have to rebuild this. I'll make some improvements. But first, I want to find Benjamin. Benjamin, did you go outside? 눈을 떠라. Margo is 모르고 coming. 보고 있다. Open your eyes. He's the voice in your head, driving you mad. 여덟 번째 인형. Well, now I know what to call Mr. Voice. Benjamin, where are you? 그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다른 장소가 잠깐 보였었잖아. 다른 차원의 공간이. 그게 아까 방금 전 있었던 그 장소였던 것 같아요. 가구들 막 없고 황폐한 집 있잖아. 다른 평행세계 거기에 갔다가 지금 현실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 엄마는 어디 갔지? Mommy? What 된 거야? 어? 아, 엄마도 가면 쓰고 있구나. Mommy. 미아실 I'm back. 신고한 건가? 어? Mommy. 못 알아보고 있어. Are you angry because I couldn't get the happiness for you? 어. What's happening? Mommy. This must be a bad dream. 인지한 건가?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아! 이때부터였어? 아, 이래서 모르고가 이미 길을 건넜다는 얘기를 했구나. 아!
길을 건넜으니 너는 내 거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였어. 와. Is that? 아 대박. Oh, Benji, you're back. I thought I lost you too. What's this? What's happening? 이건 다 악몽이야. 더 좋은 곳으로 떠나자. Benji, wait. Are you taking me somewhere else? Because I have nothing against it, but I have to talk with my mommy first. 엄마. 엄마가 되게 무관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죽은 거 보고 되게 슬퍼하네. 아니, 경찰 앞이라 그런가? 난 잘 모르겠어. 엄마에 대해서. Mommy, I'm going to go somewhere else. With Benji, okay? He's the fox that I like. I'm a little lady, you know? That's what I am. I guess I was your little misfortune for a while, but you need to find your own happiness now. I love you forever. 아니, 근데요. 지금 드는 의문이 이때까지의 선택지는 그럼 다 뭐야? 이미 내가 죽었는데? 선택지가 중요하긴 했어? 오. 이게 시공의 폭풍이었군요. 그럼 이게 엔딩이 한 두 개 정도로밖에 안 나뉘겠네. 얘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Benjamin, where are we going? Benji? 어? 뭐야 분위기가 왜 이래? 약간 어? 그 강아지다. I'm so happy to see you again. Wait for me, puppy. 솔방울 요정은 프렌보우에 나옵니다. 어, 나중에 프렌보우 만나는 거 아니야, 얘? 지금 나오고 있는 애들 다 프렌보우 등장 인물들이거든요. 왜 나오는 거야, 쟤네들이? 어? 이름 까먹었어. 저거 따고 있는 것도 파이어벨이네요. 제 이름이 뭐였지? 오, this place is really cold. 아, 맞아. 인월드야. 인월드. 오, 그거를 기억하시다니 엄청나군. 뭐지 이건? 내가 이때까지 모았던 모든 반짝이의 두근거림을 여기에 모았어.
어? 이거 다 못 모았으면 반짝이 다 못 뿌렸으면 여기 못 가는 거네? 오! 진엔딩일까? 안개 속 그 깊은 곳에서 너는 그 자를 물리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모든 불행이 사라진다. Disasters seem to disappear. Deep inside the fog, you defeat him. 그래서 모르고를 물리칠 수 있었던 건가? I guess Mr. Voice game is over now. Benji? 오, 문이 열린. 아. Who are you? I'm a little lady, Miss Fortune. That's who I am. Lady Miss Fortune? Yes, you could say that. Good. Step inside. We were expecting you. What is this place? Where are the buttons and boy? 어디 가니? 오. 오. 도전 과제를 달성함. 영원한 행복. 오, 미스 포춘의 그 두근거리는 행복한 마음이 엄마한테 전해진 걸까? 마지막에는 웃는데 저게 가식적인 미소가 아니라 미스 포춘 죽었네. 웃어야지가 아니라 진짜 약간의 행복함을 느낀 것 같은데. 따님이 좋은 곳으로 갔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그 목소리가 전해졌나봐. 울긴 진짜 울었잖아. 가면을 딱 벗었는데 화장이 막 다 번져있었잖아요. 눈물 자국으로. 아, 재밌었다. 역시 한글이 아, 한글 정발 너무 행복해. 아, 이런 게임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게요. 근데 결국 히로는? 내가 지금 선택지를 이렇게 가서 이런 엔딩이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선택지를 했으면 다른 이야기들도 좀 알 수 있었을까? 히로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아, 몇 번 플레이를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든 아주 약간의 변화만 있고 엔딩은 이렇게 또 통일이 된다 그러면 많이 서운할 것 같은데 일단 1회차는 이렇게 무사히 잘 끝이 났습니다. 프렘보 순한 맛이라고 어떤 분이 리뷰를 달아주신 걸 제가 봤었는데 확실히 좀 순한 맛이긴 해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도 있기는 했는데 프렘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순한 맛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네요, 그죠? 와, 이 개월 기념 미스 포춘 엔딩입니다. 미스 포춘과 벤자민 안녕. 아, 마틸다씨 2개월째 구독 감사드립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프렌보우보다 내가 프렌보우를 한 영어로 플레이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뒷마무리가 어설프고 그랬었단 말이야. 미스 포춘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플레이했어. 마지막 반전이 미쳤다 진짜. 아, 나 그 충격을 아직도
와, 초반에 그 길을 건넜을 때부터였다니 그 죽었던 시점이. 아니요, 지금은 한글 패치는 정발은 안 된 상태고 한글 패치 검색해서 다운받으셔서 적용하셔야 돼요. 아, 난 이 특유의 이 동화적인 그림체가 너무 좋다니까. 브랜보우 제작진들. 자, 아직까지 브랜보우를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검색을 해서 제 유튜브에 있는 브랜보우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영어가 쓰여져 있는 거를 제가 직접 번역하는 거라 좀 버벅될 수도 있긴 한데요. 다 편집으로 잘 잘라놨으니까 보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끝났다. 어우, 야, 메인 화면 바뀐 거 봐. 자, 일단 리틀 미스 포춘은 1회차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른 이후에 회차를 더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를 좀 바꿔서 그땐 조금 더 스피드하게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그래도 또 이터널 해피니스라는 도전과제 달성했잖아. 어떻게 보면 진엔딩이라고 이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추가 컨텐츠 한번 볼까요? 시네마틱. 어, 잠겨져 있는 게 되게 많아.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선택지에서 그 유니콘 말고 공포의 집 타는 게 5번일 것 같고. 이건 뭐냐? 아, 시네마틱이 총 8개구나. 아, 많지 않군요? 아, 난 이게 되게 여러 장 있는 줄 알았는데 8개가 끝이었네? 엔딩이 고정이려나? 나 진짜 모르겠네. 인형 컬렉션 9번까지 전부 다 모았어. 아트 갤러리. 그러고 보니까 늑대는 어떻게 됐을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좀 많긴 한데, 어, 모르고다. 그런 거는 그냥 상상 속에 맡기는 건가? 다 봤군요. 개발진은 아까 본 엔딩 크레딧일 테고. 자, 리틀 미스 포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